어릴 때부터 유난히 동물을 좋아하던 서영 씨는 자연스레 수의사가 됐습니다. 일하면서도 동물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던 그녀는 동물복지를 배우기 위해 유학길에 올랐고 다시 돌아오고 난 뒤 또 다른 삶이 시작됐다는데요. 바로 도시의 삶을 포기하고 시골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거죠. 그녀가 시골을 새로운 삶의 무대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무작정 짐을 싸들고 여기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보니까 너무 자연 속에서 사는 삶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불쌍한 동물들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두 마리 구조를 하는 게 이렇게 많아지면서 여기에 그냥 눌러앉게 돼버린 것 같아요. 화려한 이력을 뒤로하고 선택한 시골 수의사의 삶. 그 선택은 오직 이 녀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32마리의 개들은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주해지는 시선들. 그 시선 끝, 뭔가를 들고 오는 서영 씨. 손에 잔뜩 든 것들은 뭘까요? 하루 중 가장 바쁘다는 식사 시간. 고기가 가득합니다. 사료감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 그렇긴 한데 저희 애들이 그냥 일반 강아지들이 아니라 유기견들이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굶주리면서 살았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밥은 다른 건 몰라도 밥은 좀 신경 써서 주고 있어요. 밥 한 끼에도 가득한 정성. 저희는 그래서 항상 육수를 내놓고 있거든요. 평소에 요리도 잘하세요? 아니 저 못해요. 개밥밖에 만들 줄 몰라요. 얘네들 밥 담당이 저고요. 집에서 집밥 담당은 저희 엄마가 하시고 계세요. 개밥 전문 셰프가 준비한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와 닭을 품은 죽. 32견분의 식사 준비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나눠주는 것도 일.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신경 쓰는 것도 서영 씨 몫입니다. 누가 제일 미실까요? 현백이요. 조금이라도 맛이 없는 거면 진짜 입에 안 돼요. 상처 받으시겠는데? 상처까진 아니고 그냥 아, 오늘 밥은 현백이 입맛에 안 맞는구나. 분발해야 되겠다. 뭐 이 정도. 집안 최고 미식견 현백이가 평가하는 오늘의 밥맛은 어떨까요? 다행히도 맛있게 먹는 편백이. 그렇게 스케일도 남달랐던 32마리의 식사 시간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 견공 대군단과 또다시 어딘가로 향하는 서영 씨. 바로 개들이 식사 시간 다음으로 기다린다는 산책 시간입니다. 집과 이어진 부모님의 과수원이 넓게 펼쳐진 이곳이 32마리의 전용 산책 장소라는데요. 목줄도 필요 없는 자유의 땅이죠. 이 친구들은 지금 두더지 잡기에 열중이고 눈보기는 풀을 뜯어먹기 바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지금 이 순간. 제 풀 먹어요. 아 괜찮아요. 저희는 뭐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진 않아요.